안녕하세요. 유쌤의 클레이 교실. 지사동 지사동 만들기. 만들기. 네, 유쌤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여운 애를 만들 거예요. 어떤 애를 만들죠? 아메리카 비버라고 혹시 아세요? 비버는 다음에. 아시죠? 비버. 나 비버는 알죠? 이두 개, 이렇게 넘겨. 네. 네네. 앙증맞음의 대명사죠. 짠. 어머! 맛있나요? 아주 귀엽죠? 앞니가 너무 앞니가 귀엽네요. 포인트예요, 앞니. 아, 네. 요걸 한번 오늘 아메리카 비버를 한번 아. 만들어 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색깔이 원래 약간 좀 밝더라고요. 그래서 아. 색깔을 조정해서 색은 밝은 자기가 색으로 섞어서. 원하는 색으로 그럼요. 하면 이 되는 거죠? 클레이를 약간 원하는 색깔로 섞어서 이렇게 섞은 거라서 이것도 이 노란색을 좀더 넣으면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색깔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잡고요. 반자국 주세요, 반쪽. 또다시 반죽. 얘는 이제 보시면은 귀나 손, 요 정도 색깔을 좀 띄워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양을 봐서 원하는 사이즈로 얘보다 좀더 크게 만들어도 되고, 더 작게 만들어도 되니까,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면 돼요. 정했나요? 네. 네. 반죽한 다음에, 기포를 빼고, 톡톡 소리 나죠? 이게 지금 기포가 들어있다. 리포를 빼고. 네. 뺀 다음에 손바닥 전체를 쫙 펴서, 공처럼. 세게. 했다가, 서서 힘을 빼서 힘을 빼면 점점 동그란 원형으로 공처럼 돼요. 주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모든 포인트가 될수 캐릭터의 이제 있겠어요. 표면이 깨끗해야지 훨씬 이쁜 애가 되니까요. 네. 여기 보면은 약간 물방울처럼 살짝 위에가 좀 뾰족하죠. 입부분이 뾰족하고 엉덩이가 좀큰 그렇네요. 형태로. 네. 얘도 물방울처럼 손을 V자로 해서 살짝 굴리듯이. 너무 세게 하면은 뾰족해져요. 살짝만 살짝만. 만약에 형태가 좀 틀어졌으면은 손바닥 전체로 좀 눌러서 동글동글 완만한 애로 만들면 돼요. 손끝으로 만들지 네. 말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앉아있는 형태로 만들 거잖아요. 뾰족한 데가 살짝 위쪽으로 가게 해서 위쪽에서 엉덩이를 살짝 눌러서 위쪽을 바라보게. 그렇죠. 그렇게 살짝만. 네, 살짝 위쪽을 바라보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평평해졌어요. 고유 평평히 앉죠. 엉덩이를 이제 앉은 거죠. 여기 보면은 가장 포인트가 입이에요. 입. 이가 너무 이뻐요. 입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하고 약간 웃고 있죠. 그 네. 모양. 요 모양을 어떤 도구도 상관없으니까 가운데 일자 옆으로 살짝. 떨리는데요? 일자리, 응? 떨린다고요? 네. 아니면은 이렇게 물로 살짝 찍어서 여기? 그렇죠? 가운데 일자 우선 일자 누르고 자, 이렇게 양쪽을 떨리는데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짝씩 그물 살짝 근다 생각하고 이렇게 찍고 또 세게 점점 눌러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한번 세게 안 눌러주세요. 그렇죠. 반대편도 이렇게 위로 올리듯이 밑으로 내리면 좋아요. 근데 환한 애가 되는 입이 거죠. 썩소를 짓고 있는데요? 매력적이네요. 이게 그냥 내려가면 우울한 애인 거예요. 이렇게 옆에를 찍어주나요? 그렇죠. 찍고 찍는 거 말고 이런 거 있죠? 뒤에 꽁지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대로 입 끝을 살짝씩 누르면 그냥 이렇게 웃은 것처럼 약간 얘가 그냥 너무 날카로운 걸 찍으면 뽁 입이 찍힌 것처럼 보니까 이렇게 살짝 누르면 그렇구나. 입을 조금 눌러다 네. 웃는 입을 해주세요 이왕이면 그 상태에서 치아를 한번 앞니 두개 포인트 앞니부터 하나요? 포인트인데. 포인트니까
여기부터. 사실 뭐 못해도 상관없어요. 와. 원하는 것부터만 되는 겁니다. 예. 동그랗고 살짝 길게. 물방울. 아니, 그냥 동그랗고 그냥 길게. 아, 동그랗고 길게요? 예. 저는 되게 이거 큰 특징이 잘 나타나겠는데요. 아, 좋아요. 두 개를 붙여요. 제가 가장 큰 이를 만들어 보겠어요. 비보의 또 포인트를 제대로 살려줘요. 이렇게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가 딱 이제 끝났네. 거의 비보 다 났네. 이빨만 해도 완벽해. 너무 완벽해요. 완벽해요. 너무 크면 좀 잘랄까요? 살짝 잘라주세요. 좋아요. 오! 제대로 비운데요? 코는 약간 삼각 형태로 동그랗고 손 전에 V 위에 눌러서 여기 손에 이렇게 모으면 삼각형처럼 돼요. 거기 사이에 넣어갖고 이렇게 삼각형. 네.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딱 붙여주세요. 엉뚱한 비보가 되겠어요. 오! 비보의 얼굴이 그냥 막 제대로 났네요. 지금 입하고 코를 먼저 하는 이유가 네. 눈 간격이 너무 멀어지거나 너무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우선 여기에서 귀여운 형태의 눈 위치를 잡으려고 우선 입부터 한 거예요. 이제 눈을 잡았어요. 아. 눈은 입하고 코하고 너무 멀어진 상태에서 잡지 말고 그러면 진짜 얼굴이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은 요 가깝게 귀엽게 우선 위치를 손으로 눌러서 잡은 다음에 가깝게. 그다음에 여기 눈 위치 가깝게.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가깝게. 구멍을 살짝 뚫어주세요. 완전 가깝게. 귀엽게. 이렇게. 제가 지금 귀여운 이미지니까 눈을 좀 크게 하는 눈, 눈 위치나 뭐 이런 그런 크기나 뭐 이런 거를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애기들 보면은 이목구비가 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잖아요. 얘도 지금 귀엽게 애기처럼 보이려면은 코하고 눈하고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최대한 애기처럼 오밀조밀하게 이목구비가 모이게. 네네. 그래서 그리고 눈도 좀 크고 애기들 보면 얼굴은 조그만데 눈, 코 다 크잖아요. 큼직큼직하게. 그 대신 바짝 모여있게. 저도 바짝 모여있는 비버를 만들어 볼랍니다. 좋습니다. 눈은 한 쌍 하나에서 반 나눠서 확인을 한 다음에 동그랗게 해서 살짝 눌러서 이렇게. 눈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눈이 좀 큰가? 네. 좀 귀여워요. 여기 보면 가운데 한번 살짝씩 넣어주고. 저도 그거 쓸래요. 좋아요. 선생님이 쓰는 거 써야지.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지사동 캐릭터는 눈이 포인트예요. 아, 그렇죠. 지사동 캐릭터는 눈이 포인트죠. 눈이 뻥 뜬 것처럼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동그랗게 해서 위에 붙이고 붙이고 테두리만 보일 수 있게 위에서 살짝 눌러서 눈이 싹 들어가게. 그렇죠. 아, 저 아우. 괜찮아졌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붙이고 위에 눌러서 이렇게. 아우. 그 눈의 생명 눈동자인 거. 아, 눈동자. 또 이게 눈동자가 너무 커도 약간 아. 이게 똥뜬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눈동자가 살짝 작게. 가운데 정가운데. 걔는 똥 이런 것처럼. 걔는 진짜 귀엽다. 가운데 딱 넣고 똥. 매력적인데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빨간 눌러서 오케이. 오케이. 역시 눈을 하니까 되게 귀여워졌어요. 초롱초롱이. 초롱초롱이 동그랗게 해서 반 나눠서 동그랗게 한 다음에 한쪽으로 쏠리게. 초롱초롱. 이거 너무 작아서 잡기가 힘들다. 잡기가 힘들죠.
아우 너무 잘했어요. 아 청청해. 그렇죠. 새침한 새침한 비버가 됐어요. 네. 이제 다리를 만들 거예요. 아 네 다리. 우선 뒷다리부터.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조금 더 양이 많아요. 앞다리는 되게 쬐그맣게 손 앞으로 내린 것처럼 하고 뒷다리는 동그랗게 한 다음에 살짝 물방울. 네. 살짝 눌러서. 살짝 눌러. 그렇죠. 살짝 눌러놓고. 여기 보면은 다리가 비번은 일자로 딱 있는 게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숙이고 허벅지. 닭다리? 저런. 닭다리.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윗부분을 접어서 올리는 거예요. 오. 이렇게. 왜냐? 여기 뾰족한 부분을 살짝 이렇게 올리듯이 잡아주세요. 그렇죠. 저 발도 엄청 작아졌어요. 발이 원래 쬐끔해요. 네. 아. 그래서 다리 부분 여기를 이렇게 뒷다리를 이렇게 맞아요?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쪽에도 해서 하나씩 이렇게 밑에 다리에다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세요. 이렇게? 응! 저쪽도. 어머 진짜 다리 같아. 아 얘도 작게 나와야 될 텐데. 어 작게 나왔어 작게 나왔어. 아 신경 썼어요. 그렇죠. 이쯤에 잘 붙여주세요. 오케이. 진짜. 귀여워. 발이 작은 아이가 됐네요. 아주 귀여워요. 매력적인 아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손을 할 거예요. 손. 네. 이렇게 내린 거. 손. 손은 아까 양보다 조금 더 적게 해서 적게. 반을 딱 나누고요. 네. 동그랗고 살짝 길게. 아, 뒷다리보다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네. 그렇죠.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접어야 되고 양도 적기 때문에. 뒷다리보다 길진 않아요. 아. 그 비슷한 길인데 얇은 거죠. 아, 그렇죠. 허벅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응. 아니, 좀 길게. 어, 물방울 형태가 아니었네요. 응. 손은 되게 얇으니까요. 손에 근육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어,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좀 모여있게, 그러면, 붙이다가 손끝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오! 이거 모양으로? 붙이다가 앞으로 살짝 꺾어서 이렇게 그쵸? 이쪽으로 내려서 오케이 오우 응 역적인 아이가 되고 있어. 아 제대로 비번데 제대로. 오 뭐 손 봐. 귀여워 귀여워. 아 손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귀를 귀 귀는 동그랗고 물방울처럼 아까 제일 뾰족한 느낌이죠? 네. 물방울 그대로 물방울 동그랗게 한 다음에 물방울 네. 그 다음에 붙일 거니까 뒤를 살짝 눌러요. 이런 느낌? 이거 안 누르고 그냥 잘라도 되나요? 잘라도 되죠. 잘라도 되죠. 어. 저게 너무 근데 살짝 눌러서 뒤쪽을 네. 딱 바라보기. 얘가 너무 바짝 쓰지 않고 뒤쪽을 앞쪽으로 눌러서 뒤로, 아, 뒤로 처지게? 뒤로 살짝 넘어간 느낌으로. 이거 맞아요? 어, 네 그렇죠 그렇죠. 그쪽도 귀엽죠. 어?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은 약간 등에 이런 털 같은 아 털 아. 뒤에 조그맣게 동그랗고 물방울로 해서 몇 겹 이거는 원하는 데 붙여주면 돼요. 내가 어디를 할지 위로 살짝 겹치게 해서 이거 아래서부터 붙이나요? 위에서부터 붙이나요? 아래서부터 해서 쌓이는 느낌으로 아. 살짝 밑에 엉덩이 부분부터 해서 붙이고 싶은 위치에다가 근데 너무 규칙적으로 일자로 붙이면 머리 누가 잘라놓은 것처럼 생겼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원하는 데다 촘촘히는 안 붙여도 돼요. 살짝 있는 척만 해서 꾸며주세요. 등 쪽에 무늬를 되게 이쁘게 꾸며졌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예, 하고 나면 이뻐요. 예. 이 정도 있는 척만. 아 선생님 거 되게 이쁜데. 됐어요. 아
아 진짜 요 끝에만 좀 꽉꽉 눌러서 패턴처럼. 그 다음에 포인트 넓적한 꼬리. 아 꼬리 여기 보면은 굉장히 넓적한 네네 꼬리가 있죠. 동그랗게 동그랗게 살짝 물방울. 아 이 표현하는 정도가 살짝 물방울 긴 물방울 막 이렇게 하는 원하는 거군요. 원하는 스타일로 손바닥으로 도톰하게 살짝만 눌러주세요. 네. 그거를 이제 원하는 방향 꼬리 방향으로 얘가 깔고 한 듯이 꼬리 뾰족한 부분을 깔고 한 듯이 안고 어느 방향으로 원하는 대로 동작을 잡아주면 돼요. 오 꼬리 약간 갸우뚱하고 있는 비버가 됐어요. 아우 동작이 제대로 좋습니다. 짜잔. 그럼 이제 완성. 짠. 무대에 올려보세요. 2번 얘는 여기 옆으로 살짝 돌아야지 이뻐요. 어떠셨어요? 어 너무 귀여웠어요. 얘 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우 이게 매력을 제대로 살리는 것 같아요. 점점 실력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 아, 다음에 네, 더 감사합니다. 귀엽고 이쁜 동물로 만들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